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올 것이 왔죠. 아,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난리가 났어요. 사실 지금 뭐 우리 멀티 팩터 시장을 그 오랫동안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했던 모델이 하나 있었죠. 그죠. 캠퍼였죠, 캠퍼. 그죠, 네. 캠퍼 이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 시장이라기보단 좀 프로페셔널 기타리스트들 사이에서 인기를 쳤던 모델이 프랙탈. 네. 프랙탈의 XFX를 굉장히 이제 세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정말 말 그대로 대세를 잡았던 악기가 바로 캠퍼였고. 그죠, 그죠. 네. 그죠. 캠퍼는 뭐, 이게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토스터 형태 이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앰프 헤드 디자인에다가 맞아. 플로어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은 프로페셔널 뮤지션들부터 이제 프로를 지향하시는 분들 취미 영역까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10년 이상을 아, 진짜 오래 굴림했어요. 네, 진짜 오래 굴림을 했었어요. 멀티팩터의 끝판왕 하면은 항상 그냥 캠퍼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캠퍼 사라. 어, 그게 맞아. 마음 편할 것이다. 어, 맞아요. 어. 그런 얘기를 할 만큼 했었는데 그 시장을 뒤흔든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게 그죠. 바로 쿼드 코어텍스였죠. 쿼드 코어텍스가 나타나면서 이제 캠퍼의 사운드적인 장점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이 오래된 악기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단점 UI의 이제 노후화 때문에 그 어떤 시창이라든가 조작감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요즘 이제 터치와 액정에 익숙한 그죠, 그죠. 그런 젊은 층들한테는 이제 캠퍼가 약간 좀 옛날 물건 같은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펙터 체인 같은 경우도 좀 자유도가 좀 떨어지죠. 아, 맞아요. 자유도도 네. 이제 캠퍼에 비해서 훨씬 높고 직관적이고 일단 시창이 굉장히 큰데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그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작으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떤 뭐 딱히 뭐 토스터형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뭐 형태로 출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의 형태로 밑에다가 놓고 쓰고 위에다 올려서 그렇죠. 쓰고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진짜 캠퍼가 야 이게 과연 뺏길까 싶었던 그 자리를 뺏었습니다. 코드가 뺏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캠퍼를 쓰시던 분들도 캠퍼를 팔고 사신 분들도 있고 그냥 그 기추라고 하죠. 네. 그 캠퍼에다가 그냥 쿼드 코어텍스를 추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쿼드가 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야 이건 뭐 캠퍼는 뭐 UI는 조금 노후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뭐 중고로 이제 구매를 하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죠, 그죠, 그죠. 소리 자체가 좋으니까 오히려 더 중고를 사기에 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맞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중에 쿼드를 대적할 만한 과연 신제품이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마어마한 게 그죠. 예, 쫙 이제 소문만 무성했던 네, 이게 그, 진짜 나와버렸고 어, 그 악기가 드디어 진짜 나와버렸습니다. 네네. 이름도 무시무시하게 톤마스터. 그 이 팬더는 뭘 마스터하는 걸 좋아해요. 어, 재즈 마스터. 근데 이게 재즈 마스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재즈 빼고 다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살짝 어, 그러네요. 그래서, 어, 그 생각이 이게 여기까지 연장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톤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일단 팬더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그리고 이 쿼드 코어텍스 이상의 어떤 UI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팬더의 그런 빈티지한 느낌. 이 멀티 팩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항상 늘 얘기를 하는 게 이 멀티 팩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앰프에서 그 피지컬로 듣는 사운드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사운드가 나온다. 이런 게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옥스와 연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앰프 중에서 요새 이제 뭐 시뮬레이터들, 캐비넷 시뮬레이터들 요즘 뭐 거의 필수처럼 달려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아날로그적인 질감을 살리고는 했는데 팬더에서 만든다면은 그걸 걱정할 필요 없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겠냐. 그죠. 우리가 그 멀티에서 걱정하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디지털화된 그런 소리들이 어, 전혀 안 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에다가 최신 기술력으로 그리고 그러한 소리까지도 맛만 먹으면 다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상위 호환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다른 멀티팩터를 불러오면 뭐 예를 들면 뭐 USA 뭐 앰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뭐 브리티시 앰프 아 그거 마샬이거나 뭐 저 복스거나 뭐. 여기는 다 팬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 앰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팬더에서 나오는 이펙터도 그 뭐 무슨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팬더
이펙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뭐 복각 앰프도 좋겠지만 일단 팬더 자사 앰프에 있는 것들은 뭐 가장 뭐 자기네들 건데 제일 잘 복각했겠죠. 이제 맞아요. 디지털 신호로. 그래서 뭐 트윈 리버브, 디럭스 리버브, 뭐 블랙페이스, 뭐 기타 등등등 팬더에 정말 수많은 앰프들인데 팬더 앰프의 진정한 팬이라면 이거를 또 통해서 자기만의 좋은 사운드를 또 팬더 사운드로 낼수 있는 게또큰 장점이겠죠. 그렇죠. 뭐, 5150 좋다는 소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돌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이미 외국에서는 판매가 시작됐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쿼드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한번 우리 붙어보자 이거잖아요. 완전 이거죠, 이제. 근데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그런 약간 빈티지한 것에 대한 그 미련은 남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발전한 기술력도 같이 가져가고 싶으신 그죠.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최고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하셨던 그 저작권 문제도 말인데, 그 축구 게임을 하더라도 피파에서 만든 피파가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다쓸수 있다라는 그죠. 거잖아요. 예. 위닝 일레븐이 한때 피파한테 이제 밀렸던 이유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선수 이름, 나라 이름, 클럽 이름을 자꾸 애매하게 바꾸고 로고를 비슷하게 바꾸면서 하면서도 뭔가 짝퉁 쓰는 것 같은 그 그죠, 느낌. 그죠. 재밌는데 이상하죠? 맞아요. 뭔가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거죠. 어차피 다 똑같지만.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해결이 돼 있다. 여기 지금 팬더 앰프 그냥 빡 박혀 있습니다. 65 디럭스 리버브. 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될수 있다. 가격은 지금 정확한 출시 가격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도 쿼드 코어텍스하고 아주 비슷한, 거의 같은 동률의 가격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박 터지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쿼드 코어텍스 실제 유저기도 하고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뭐 팬더가 만약에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좋은 물건을 냈다, 톤마스터가 그런 물건이다 라고 하면 저희는 오히려 반길 일이죠. 그죠. 그래서 더 너무 보기가 좋죠. 많아지는 거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기탐에서도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프리셋 투어를 할 건데, 프리셋 투어 하기 전에 한번 스펙 간단하게 쭉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톤마스터, 여기 이렇게 생긴 것만 봐도 이 팬더 로고만 가리면 이거 뭐 팬더 물건 같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죠. 네, 딱 요즘 거죠, 요즘 거. 맞아요. 네, 좋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모든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인풋 아웃풋 그죠, 배열이 그죠. 만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강력하면서도 쉬운 멀티 이펙트 프로세서다. 사실 보면 인터페이스가 아주 직관적이고 맞아요. 편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그래픽 좋아요. 당연히 좋고요. 100개가 넘는, 여기 딱 보면은 100개가 넘는 유명 앰프 이펙터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찐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애들이 많다 그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공식 라이센스로는 최초인 5150. 이게 이 톤마스터의 어떻게 보면 킥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5150은 진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복각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사운드를 좀 보여준다, 기대되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실제로 메뉴판에서도 제일 자신 있는 메뉴가, 자랑하는 메뉴가 제일 위에 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뱅크 1에 있습니다. 5150이 기대가 많이 돼요. 여기서도 뭐 샌리스트, 프리셋, 풋스위치 할당, 이런 요즘 기능들 다 됩니다. 당연히 다 돼야죠. 당연히 되고요. 돼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뭐 이거 있잖아요. 조작도 이걸로 돌리고 들어가서 이걸로도 하고 이걸로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조작들이 그냥 다 가능합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탐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 보면 또 팬더 커뮤니티의 유저와 아티스트들이 만든 수많은 프리셋을 쓸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민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타 브랜드잖아요. 그죠? 그 그러면 커뮤니티도 가장 크고. 이 커뮤니티 자체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들이 퀄리티가 진짜 좋을 수밖에 맞아요, 맞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게 그 유저 많은 게임이 버그도 빨리 잡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6,000개 이상의 팬더 제작 IR, 그리고 서드 파티 IR 당연히 지원하고요. 7인이 아니고요. 7인치. 네, 7인치 컬러. 7인이. 7인이. 7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쿼드를 선택한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터치 스크린, 그죠, 컬러. 굉장히 크죠. 저는 사실 그 생각했어요. 이게 솔직히 캠퍼의 사운드의 80%만 내줘도 난 이걸로 간다. 왜냐면 이게 이 UI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사실 캠퍼가 UI 때문에 좀 손이 안 갔었던 게 불편하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요즘 모델로서 가장 여러분들이 탐내할 만한 그런 스펙이고요. 60초까지 지원하는 루퍼에다가 뭐 이런 모드들 잘 알고 계시죠? 송앤 샌리스트 모드. 공연할 때도 아주 여러분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아웃이 제공이 되고요.
뭐 딜레이, 리버스, 스피로버 다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셋 전환에 있어서도 최신 기술력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죠, 되겠습니다. 좋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kg의 무게를 통해서 그 아까 은총 씨랑도 얘기했는데 야 이거 외관만 보면은 쿼드 코어텍스보다 더 비싸 보인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그만큼 어떤 외관에서의 그런 완성도라든가 그런 재질의 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자랑할 만한 스펙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캐비넷 IR에서 다양한 사운드를 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For External Effect Loo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 이펙터 루프를 퍼즈 친화적인 두 쌍의 아날로그 루프, 그 두 쌍의 디지털 루프 이렇게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외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컬러감도, 버튼 컬러감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여기 스펙 살펴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딱 4kg네요. 자 이렇게 스펙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쭉쭉쭉 앞쪽에 있는 사운드들 위주로 들어볼게요. 어차피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톤들을 골라서 각각 장르별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식당에서 자랑하는 메인 메뉴 시식 한다고 생각하고 쭉 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능 설명 없습니다. 바로 프리셋 투어만 할게요. 네, 그럼 바로 프리셋 투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고 디럭스 리버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앰프라. 네. 팬더 앰프에다가 팬더 기타로 이제 시연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분이 저희가 쿼드를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맞아요. 네, 세계관으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좋아요. 이번엔 5150 바로 가볼게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구매욕이 막 올라오는 두 개의 프리셋만 들어봤는데요. 자, 커팅 엣지라는 오우. 야, 메인 메뉴들이 진짜 매력적입니다. 이건 뭐죠? Running with the Phaser. 페이저 소리가 같이 들리죠. 이번엔 이게 넘어갈 때 프리셋이 심리스 진짜 자연스럽게 끊김없이 넘어갑니다. 아 좋아요. 아 진짜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세팅된 그런 톤들. 6번 Gotta be free. 오케이. 뱅크업하면 이렇게 숫자가 바뀝니다. 7번 가볼게요. 클린 머신. 이거 잠깐만 있어봐. 아니 프리셋들을 너무 잘 만들어놨네요. 아 이게 톤 세팅도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그 팬더의 빈티지하면서도 우리한테 익숙한 톤들을 이용해서 요즘 프리셋 세팅을 해놓은 게 오 이거 진짜 생각을 잘했습니다. 벨라돈나 빅 앰비언트. 이거 은준씨 5단으로 해놓고 톤을 다 깎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느낌. 오 신스 같아 신스. 네 비브로 블루스. 아 프리셋 넘기는 느낌도 너무 좋고요. 블루스 신이야. 맥시머스 트윈.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Fascinating Cure.
프라이드 5150, 5150 튀김. 자, Wrecked O. 오, Between Oceans. 치킨 패킹. 좋아요. 클린 트윈. 아, 좋습니다. 이거 뭐 끊임없이 탐험하고 싶어지는 사운드들이네요. 자, 19번 브리티시 크런치. 땡 더 토르페도스. 퍼즈 사운드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프리셋이 되게 이름이 인상적이에요. 다이너소스 아웃데어. 밖에 공룡 있어. 네. 트윈 프라이드 EVH.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 프리셋 이름이랑 숫자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진짜 이 강점이야. 시창을 떠나갖고 여기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드네요. 퍼지 플로이드. 네, 우버 헤비. 좋아요. 30번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브레이킹 리즈. 네, 여러분 제일 브레이크 하시면 안 돼요. 탈옥 하시면 안 돼요. 네, MC 슈레드. 오, 이거는 축중인가 보네. 좋아요. 펌킨 스매셔. 호박 깨기. 로카빌리. 지미의 여름. 오? 해피 발렌타인. 좋아요. 이런 프리셋이 매력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나 한번 볼게요. 야, 진짜 이 프리셋 투어만 해도 이거 사면은 며칠은 진짜 너무 신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아, 여기 보면은 이 포케이블 메서드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4CM으로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포케이블 메서드 들어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이 이런 거, 어쿠스틱 앤 보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요게 어쿠스틱 보컬이군요. 이거 4단으로 하면 진짜. 아, 좋습니다. 자, FX들도 있네요. 페달보드 1, 페달보드 2. 오. 와퍼즈 오버드라이브. 지금 저희는 포케이블은 아닙니다. 집에 가는 마지막 비행기. 와이드 오픈 암스. 넓게 벌린 팔. 어? 와이드 오픈 암스? 네, 와이드 오픈 암스. 좋아요. 이번엔 달 깨기. 뭐, 뭐지? 자, 피스풀. 피스풀 데스래요. 안락사인가, 안락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셋 투어를 저희가 30번까지 한다면 후반부도 좀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아, 이거 대박이 난 이유가 있다. 그 저희가 쿼드 코어텍스를 들었을 때는 이제 프리셋 투어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일보되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톤들이 정말 세련되면서도 뭔가 힘있고 그것도 당연히 무슨 뭐 멀티 팩터의 약점이라고 우리가 늘 거론해왔던 어떤 디지털적이고 평면적인 사운드를 이미 아득히 벗어난 수준의 사운드였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둘 다 어떤 그 멀티 팩터의 한계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둘 다 너무나 진일보된 그런 사운드들인데, 팬더는 대신에 그 팬더 자체의 어떤 그런 빈티지함이라든가 이 브랜드의 컬러감을 이 기술력에다 같이 섞어놨다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 어떻게 보면은 엔진을 준 다음에
가장 좀 모던하고 빡빡하게 레코딩을 했을 때 여기저기 잘못 칠수 있는 세션 톤으로 잡으면 약간 쿼드적인 사운드가 날것 같고요. 내가 그런 느낌으로 잡으면서도 뭔가 약간 실제 앰프에다가 정말 그 빈티지 지향의 뭐 싱글코일 기타로 친것 같은 그런 질감을 계속해서 같이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톤마스터로 만든 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이게 똑같은 멀티지만 이게 서로 뭐 누가 낫네 마네가 아니라 다른 영역을 또 전혀, 건드렸구나. 네네. 전혀 다른 영역.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코드 컬텍스가 있는 사람도 나 오, 저그 빈티지 생각, 맞아. 사운드를 내고 싶은 그리고 내가 뭐 팬더나 깁슨의 전형적인 유저다. 그러면 이게 또 갖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프리셋도 다 말이 되는 프리셋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막 우주로 간다 뭐 이런 뭐 당연히 그런 소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따뜻한 앰프 사운드가 좀 많이 들리는 게이 특징인 것 같거든요. 이 프리셋 맞습니다. 안에서도. 좋아요. 그래서 쿼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뭐 따뜻한 좀 빈티지한 이런 싱글 지향적인 톤을 내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이제 프리셋을 만져서 이렇게 세팅을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 톤마스터는 만약에 그런 톤을 좋아하시는 분, 톤마스터 끼우고 그냥 2번 누르면 오히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톤에 얼마나 더 빨리 가닿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요즘 트렌디한 어떤 그런 FX적인 구성을 너무 초반에다 잘해놔서 진짜 그 앞에 메뉴판이 첫 페이지가, 아, 이거 구성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톤마스터 요즘 왜잘 되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 프리셋 투어였고요. 저희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좀 다른 장르들로 해볼 건데, 이제 톤마스터에 이제 항상 따라오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모던하고 혹은 완전 하이게인의 빡센 것들까지 표현이 잘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장르별로 다음 시간부터 레코딩 세션을 통해서 어울리는 소스들을 찾아서 얼마나 이 톤마스터가 다양한 톤들을 마스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셋 톤 여기까지였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스.